안녕하세요. 엑셀팁과 IT의 최은혜비입니다. 오늘은 엑셀에서 일반적인 차트보다는 데이터의 추세를 쉽게 분석하고 강조 비교할 수 있는 미니 차트인 스파크라인 차트 세 가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환율 같은 데이터의 일자별 추세를 차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만들 수 있는 차트가 꺾은 선형 차트입니다. 데이터를 먼저 지정한 다음 삽입에서 꺾은 선형 차트로 들어갑니다. 2차원 꺾은 선형 중에서 임의로 지정하고 위치를 이동시킨 다음 크기를 약간 키웁니다. 스타일 중에서 임의로 지정합니다. 원하는 스타일로 지정하고 표 제목을 복사해서 차트 제목에 붙여넣기 합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 즉 여기서는 환율 데이터인데요. 이 데이터의 날짜별 추이를 차트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꺾은 선형 차트를 만들어서 환율, 즉 데이터의 추이를 날짜별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표 안에 미니 차트를 만들어서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차트가 바로 스파크라인 차트입니다. 그럼 이 미니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삽입 눌러서 중간쯤에 스파크라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꺾은 선형, 열, 승패. 꺾은 선형 지정한 다음 데이터 범위, 데이터를 지정합니다. 데이터를 범위를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위치 범위는 꺾은 선형 차트를 만들 곳을 지정해줍니다. 그리고 확인. 그럼 추이 안에 한눈에 볼 수 있는 미니 차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차트보다 한눈에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니 차트에 원하는 색으로 바꿔줄 수도 있고요. 색을 다른 색, 빨간색이나 아니면 다른 색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니 차트에서 첫점,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 점, 끝나는 점, 표시, 그 다음에 최저 낮은 점, 그 다음에 높은 점, 포인트로서 색의 변화를 주면서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차트가 바로 스파크라인 미니 차트입니다. 미니 차트 두 번째, 열 차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삽입에 들어가서 두 번째 열 클릭합니다. 데이터 범위를 지정합니다. 두 번째로 위치 범위를 지정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세로막대 형태로 미니 차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위에 있는 스타일에서 임의의 스타일을 지정합니다. 색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색으로 바꿉니다. 강조점, 첫점이나 높은 점, 낮은 점, 포인트를 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높은 점을 표시했고요. 낮은 점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첫점, 뭐 이런 식으로 색의 변화로서 포인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행을 이용한 미니 차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승패 스파크 라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드는 법은 이전 차트와 같습니다. 삽입에서 승패 클릭하고
데이터 범위를 지정한 다음 위치 범위를 지정합니다. 확인. 차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스타일을 지정하고 스파크 라인의 색을 원하는 색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색을 바꾼 다음 높은 점과 낮은 점 포인트를 주면 한눈에 볼 수 있는 점이 이 차트의 포인트입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